어머머, 너 해봐. 너 100억 받고 나랑 평생 못 만나기. 아니면 지금처럼 지내기. 100억 이걸 네가 받으면 나랑 평생 못 봐. 100억 내놔, 빨리. 넌 100억이야. 그래, 당연한 거라니까. 100억인데. 1억을 받고 평생 나랑 못 봐요. 아유, 돈 받아야지, 이 년아. 무슨. 아우 얘 돈은 2억 줄까요? 아니 나는 그래도 그 돈 안 선택해요. 100억은 솔직히 100억은 아우 얘 당연하지. 솔직히 1억도 살짝 흔들려. 이제나 부잣집 그 드라마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없는 여자랑 같이 있는데 커피숍 만나갖고 있어. 커피 하면서 감히 우리 아들들이 만나면서 먹고 떨어져. 그래서 어머 어울리세요. 저 이거 필요 없어요. 더 올려야지 사실. 어중간에 돈 넣어주면 안 되지. 이빨 넣어줘갖고 떨어져갖고. 어머 죄송 감사합니다. 먹고 떨어질게요. 수업을 쳐야죠. 그러니까는. 일하면서 친한 친구랑 함께하는 거 너무 부럽네요. 그래봐 1년이에요. 야 이년아 1년 지났고도 코로나 지난 게 용기 내려온 게 이년아. 내려온 게. 어머 어저께 동기나야 나 몇 번 찍으려고 했어. 그러니까 누나 아직 멀었다 그러는 거지. 어머 보름은 나왔니까는 보름 찍었다. 근데 난 궁금한 게 너 왜 그렇게 뭔가 막 쉬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엉덩이 내가 사실 가볍잖아. 나이가 그냥... 먹었는데 이제 무거워져가지고. 이제 나도 뭐 빚을 내서도 뭐 장사라도 해야지. 난 야망 있는 년이에요.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있잖아. 그런 거는 보통 네가 아가씨라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때 그런 걸 차리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뭐가 아직까지 정정할 때 볼만할 때 그래도 괜찮을 때가 있을 때가 있지. 너무 나이 먹으면 관심도 안 두잖아 솔직히. 너가 안... 그러면 태블릿 뜨고 다 한다고? 해야지. 근데 내가 생각하는 너는 장사하면 안 돼요. 그건 절대 장사하면 안 돼요. 왜? 끈기가 없기 때문에 안 돼. 아우 근데 하지 이제는. 절대 안 돼. 하지 마. 그냥 내가 볼 때 네가 이제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그냥 모아서 그냥 노후 편하게 사는 게 나아. 맞아. 마이킹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? 있었어요 한번. 언제? 나는 마이킹을 이빨 당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있는 돈 갖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엄마 돌아가셔서 지금 정신줄을 나가서 그때가 살짝 힘들었던 거지. 그것도 슬기롭게 다 이따가라 배짱한 식으로 했었어. 나는 그때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한 20년 전이었어요. 거기 이제 마담 언니가 노름을 가르쳐주더라고. 처음에 그 같이 이제 자기가 하는데 안 힘들면서 6개월치를 월급을 잃었어요. 그 자리에서 월급을 바로바로 땡겨줘요.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6개월치면 돈 천만이 넘잖아요. 저거를 사용을 했으면 뭐 이러면서 뭐 오만 생각 다 나는 거야.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하자 하길래 또 했어요. 그래가지고 또 6개월치를 땡겨주더라고 그 자리에서. 그래갖고 또 그 동생이랑 같이 또 했어요. 그 6개월치를 땡겨받아 또 했는데 또 잃었어요. 그럼 이제 1년치를 월급 잃어버렸잖아요. 그거 앉아갖고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달 만에 내가 4,600만 원 빚지고 그 동생이 또 4,300만 원 빚지고 이러는 거예요. 내가 그때 16층인가 10몇 층에 살고 있었는데 와 씨 여기서 띠 내려빼야 되겠다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해서 이게 갚아내지 이런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. 맞네. 그럴 때가 있었네. 맞네. 그래서 이제 딱 때마침 아는 데에서 출하이가 들어온 거예요. 이제 일할 생각 없냐고. 지금 이 가게 출근하면 하루에 3만 원씩 벌었어요 그때. 답도 안 나오고 그래 옮기자 싶어가지고 가게를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킹으로 5천만 원씩 해주는 거예요 1인당. 그래서 어머 너무 좋다 이래갖고 내가 그때 4,600만 원이었는데 4,700만 원을 땡기고 이 동생은 4,300인데 4,400을 땡겼어요. 그래가지고 마이킹을 다 갖고 100만 원씩 남았을 거 아니야. 100만 원씩 남은 걸로 인터페이스 나이트를 갔어요. 어머 추억 인터페이스. 인터페이스 나이트를 가서 아 그래 오늘 죽 잡고 마시고 부킹도 많이 하자 이러면서 손목 끌려가고 부킹을 많이 다녔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머 모텔인 거예요. 어머 뭐야? 이러면서 네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언니 짬뽕 먹자 이러면서 짬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. 그 짬뽕을 시켰어요. 어머 계산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돈이 하나도 없어. 부킹 다니다가 털린 거예요. 돈을.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픈하는 가게에 또 전화를 했어요. 죄송한데 마이킹을 좀 더 땡겨주냐는데 오라면서 그러는 거예요. 난 그래서 뭐 5,000만 원까지 땡겨봤어. 5,000만 원. 아우 눈을 매서 조금씩 조금씩 벌면 뭐해요. 한 번에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나는 분명히 사기라고 했거든. 내 말 안 믿어. 얘도 이제 고집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기야. 진짜 사기예요. 이렇게 해갖고 이걸 만들어 놓는 거야. 대가라도 진짜 좋아. 씨발 너 손기술이 얼마나 좋은지. 그러면은 같이 짜고 치는 사람 B가 있을 거 아니야. 그 사람이 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길이는 자기가 이제 표를 만지겠다는 얘기야. 그리고 이렇게 길이하고 이렇게 세장인가를 이렇게 탁 빼. 만들어 놓은 거에서 세장 뺀다는 거 저끼리 입을 맞췄나 봐. 그러면은 그 표를 싹 돌리잖아. 얘 장땡 나 굿땡 그는 3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배가. 그러면은 있는 돈 다 넣어버리는 거지. 우리는 그냥 이팔 청춘 젊었을 때 돈 번 거 다 가져가세요 그냥 그랬었지. 와 그때는 진짜 우리 어릴 때는 틈만 나면 노름방을 갔어. 아우
당연하죠. 인생 뭐 있어. 오라는데 가야지. 얼마 감사하니? 재밌는 거 해주고 연구하고 해주고. 진짜 이렇게 자잖아. 눈 뜨면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그래, 가자. 씻고 빨리 가야 돼.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해. 그거 가면은 뭐 돈이라도 따오면은 가는 건데 그냥 돈을 가지고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이러면서 가잖아. 어 여기 있습니다. 이러면서 주고 와요. 난 너무 좋은 거야. 이렇게 가르쳐줘갖고 이 판대기 앉는 언니 자체가 너무 착한 언니라고 생각했다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걸 모르고 어리석게. 아. 괜찮아요. Set up on coming song. 안녕하세요. Black Pink Amy.